사건 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절도 사건인데요. 역시 이 범행 현장이 내부 CCTV에 고스란히 찍힌 사건 현장입니다. 보시죠. 자, 지난 2일 새벽 3시 군산 시내의 한 금은방 모습입니다. 으슥한 새벽인데요. 한 남성이 금은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갑자기 출입문을 깨부수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남성의 손에 들린 건 공사용 망치인데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진열대를 모두 부숩니다. 그리고 시계와 팔찌, 귀금속 등을 챙긴 남성 그대로 도주하는데요. 범행에 걸린 시간이 불과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범행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건데 CCTV 영상을 보면요. 범행 당시 옷과 도주할 때의 옷이 또 다른 점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준비해서 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겠죠. 아, 그럼요. 네. 어떻게 뭐 범행 저지르겠다고 망치 들고 들어가서 1분 만에 저렇게 훔쳐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옷이 바뀐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옷도 지금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뀐 건데요. 네. 미리 다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답사를 해서 그러니까 그 금은방 있는 주변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미리 옷을 숨겨두고 아, 내가 범행을 하고 이쪽 도주로로 이렇게 도망와서 이 자리에서 옷을 다른 색깔로 갈아입으면 아하. 나를 추적하는 걸 혹시 따라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보는 당연히 울릴 테니까요. 네. 따라오더라도 따돌릴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다 판단하고 계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 당일 오후에 곧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잡고 보니까 이 도둑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도 놀랍지만 10대였습니다. 10대였는데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범행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다시 소년원에 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출소하자마자 이렇게 절도를 또 저지른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시죠. 소년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교정이 되지 않았던 결과라고 봅니다. 본인은 나오기만 하면 자신의 범행이 가장 용이한 그 수법이 절도이기 때문에 가장 용이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범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 즉 다시 말해서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 발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경찰도요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만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